연기 게임 시작해볼까? 아 잠깐만 다시 한번 알려주라. 내 손을 읽으라고. 나 어떡해. 자, 이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면 돼.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 끝나고 게임 한 판 더 하고 갈래? 아 오늘도 참 상쾌한 하루의 시작인데 아우 왜 시작부터 집에 가고 싶지? 너무 이른 아침인가? 그쵸, 지금? 약간 오늘 출근 조금 일찍이긴 해요. 집에 가고 싶지? 근데 그거 알아? 여기에 오셨던 고객님들이 진짜로 집 가서 다 꿀잠을 잤다고. 난 일단 차에 타서 잠들긴 해. 누가 때린 것처럼. 차에 타자마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도 요즘에 약간 불면증이 올 뻔했지만 못 말리는 여행사 그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부터 잠을 굉장히 잘 자고 있는데 아 우리가 뭐 상담을 잘해서 그런 거겠지? 그치 그치 지금 브래드랑 미카엘이 굉장히 브랜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오늘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오늘도 맛집 전문가 그리고 맛집 전문가 그치. 한번 실력을 마음껏 뽐내 봤으면 좋겠어. 출동! 근데 혹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지 알고 있어?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아이콘들이 온다고 들었어. 그 힘을 한번 좀 받아보자. 이분들의 힘을 받아서 한번 가보자. 네, 역주행의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한 번 뵀었고 저희가 언제 뵀죠? 저희가 언제 뵀죠? 저희가 언제 뵀죠? 자, 고객님이 처음 뵀는데 저희가 언제 뵀죠? 저희 라디오 예 라디오? 오늘 치즈버거 근데 뭐 미카엘 선생님 아니세요 오늘? 아 미카엘? 친구가 뭐 몬스타엑스? 제 친구가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아, 얘기를 들었는데 신곡이 어떤 곡인지 조금 설명. 신곡이 더 플래시라는 곡인데 약간 밀당이 담긴 그런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아, 밀당. 네. 밀당. 밀당 싫은데. 밀당 싫은데. 믿을 수 있는 여행사 같지? 아니, 그럼 그럼.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채연 씨. 저도 나올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여행사가 핫플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아, 이제 어쨌든 목 말리는 여행사의 신입사원이고 여기는 이름이 브래드야. 브래드. 브래드고 나는 미카엘. 너희들에게 오늘 여행 코칭을 아주 멋있게 해줄 거야. 아, 근데 코칭을 되게 잘해준다는 소문을 진짜 많이 들었어.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은 여기서 했던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집에 진짜 챙겨갔어. 꼭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 여행하는 걸 좋아해? 난 완전 좋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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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반말 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할 수 있어? 아니야, 말 편하게. 네. 라고 하면 돼. 좋아해 이렇게. 그럼 약간 어떤 여행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야? 편안하면서 액티비티한 여행을 둘 다 좋아해. 둘 다라고 하면 어떻게 둘 다? 그러니까 쉬면서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액티비티한 거 편안한 거 둘 다를 좋아한다. 분배를 좀 해서 계획적으로 나는 굉장히 즉흥적인 거 좋아해. 즉흥적인 거?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제 우리가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 감이 조금 오긴 오는데 큰틀은? 그러면 둘은 어디 같이 가본 적이 있어? 스케줄 할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외 일정 같은 거? 근데 이제 스케줄이 끝나면 중간에 노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잠깐 놀긴 했었는데 제대로 둘이 여행을 딱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케줄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 저 친구랑 여행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가면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아니면 저 친구랑 여행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어? 확실하게 안 맞을 것 같아. 확실하게 안 맞을 것 같아. 너네 둘은 혹시 있었니?
우리 강원도 한번 갔었잖아. 둘이? 아, 그렇지, 그렇지. 강원도. 둘이 좀 잘 맞는 편이야? 우린 잘 맞지. 그렇지. 아무래도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행 가면은 좀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호주도 똑같고. 잘 맞네. 그래서... 호주도 똑같고. 잘 맞네. 이렇게 여기 같이 취직해가지고 다니고 있지. 축하해.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MTTI 검사 이제 해봐야 돼. 몬스터 트래블 타입 인디케이터야. 그거의 줄임말인데. 인디케이터가 뭐지? 아, 한국말로 잘 몰라. 영어로는 아는데. 유학파야, 스웨덴? 유학까지는 아니고 조금 살다 오긴 했어. 여기 없나? 인디케이터가 아, 검사야, 검사. 아, 검사. 적성 검사, 유형 검사 이런 거. 인디케이터. 자기 어떤 여행 스타일을 보여주는 검사인 건데 이런 유형의 여행을 좋아한다 뭐 얘기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면 돼. 혼자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일렬로 쭉 쓸 거야. 와, 그럼 혹시 너네가 시공을 한번 알았어. 보여주겠니? 그래. 한 달 살기 15박 10... 아... 15박 10개국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저는 한 달 살기. 나는 진력 15박 10개국. 컵라면 룸서비스. 컵라면 룸서비스. 안 맞기 시작해. 나는 보통 잘 안 맞더라고, 컵라면. 같은 곳 여러 번, 여러 곳 한 번. 난 여러 곳 한 번. 나도 여러 곳을 한 번. 나도 여러 곳을 한 번. 나 따라하지 마. 아니야, 너 안 따라했어. 맛집 탐방, 미술관, 맛집. 미술관. 맛집. 맛집. 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플렉스. 저는 영수증 주세요. 오! 나는 여행은 플렉스. 여행은 플렉스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야, 이게. 진짜? 아니, 검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둘은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그거 우리도 알아. 혹시 다른 건 없을까? 상세한 거는 저희 결과지에 나올 거예요. 자, 결과지가 나왔어. 은비는 ASWT, 채연은 RSIV. 우와. 우와. 고독한 탐험가. 참고로 우리는 브래드는 ASIT, 나는 ASWV로 나왔는데 어떻게 좀 우리랑 비슷한가? 나는 너네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나씩 다른 것 같아. 그러네. 채연이가 좀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각자 자신의 여행 유형이랑 맞는지 한번 소개를 해줄래? ASWT, 즉흥적인 에너자이저. 오, 한번 먹어볼까? 못 먹어본 건데 오히려 좋아. 먹대장, 어쩌다 마주친 맛집, 뭐가 유명하더라? 하루 세 끼는 부족해. 추천 여행지는 몬트리올, 레이캬비크, 오클랜드, 앙카라, 오키나와 나왔습니다. 오키나와, 이거 뭐야? 하이, 스키 데스. 딕션이 좋구만. 콘토 데스. 콘토. 아리가또. 너랑 조금 맞는 것 같아? 나 완전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나인 것 같아. 결과지 내용 중에 혹시 정말 이거는 진짜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 내가 직접 해볼래. 약간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거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먹대장. 잘 먹게도 잘 먹고. 그래. 야시장 이런 데도 좋아해. 그런 분위기들을 좋아하는 거 같아. 채연이 MBTI도 한번 소개를 해줘. RSIV, 고독한 탐험가 나왔는데 온 김에 인생이 잘... 이건 맞는 것 같아. 몸 따로, 머리 따로. 이건 뭐지?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편안하면서 액티비티한... 거의 뭐 이런 느낌? 그치, 그치. 이불 밖은 대자연, 산 입구에서 커피 한 잔. 아까 선택할 때도 숙소 앞에 강이 있는 거를... 숙소 앞 강가, 시끄러운데? 자연을 좀 약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나? 응, 좋아해. 지금 너무 좋아. 바다. 푸른 거. 이따가 또 여기 대자연이 나올 거거든? 그것도 좋은데. 추천 여행지는 잘츠부르크, 베른, 로텐부르크, 포지타노, 아이보리. 전반적으로 힐링하는 여행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약간 산 있을 것 같고. 그럼 요즘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어? 나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를 가보고 싶어. 아이슬란드의 오로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래서 힐링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멋진 경관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꼭 한번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어. 오로라를. 여기 영화 촬영지 영화 중에 뭐 인터스텔라도 있고 왕좌의 게임도 있고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기는 정말 한번 가서 영화지를 보면서 회상할 수 있는 좋을 것 같아.
저는 스위스의 베른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가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약간 알프스 소녀 막 이런 동화 같은 그런 게 생각나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 너무 좋지. 그러면은 이제 채연이는 스위스 베른, 그다음에 은비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저기 골랐는데 그 도시에 맞춰서 팀을 짤 거야. 종이 비행기가 하나 날아올 거거든. 오, 왔어. 레이캬비크가 나와서 은비랑 나랑 팀. 내가 베른이 나와서 채연이랑 우리 같이 팀. 어떻게 팀 마음에 들어? 완전. 채연이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안. 베른이 막 이렇게 했는데 채연이가. 베른. 괜찮아. 아니 내가 감히 왜? 아니야. 미슐랭? 이름이 뭐였지? 아 미카엘. 미슐랭. 맛집 싫어하는 미슐랭 우리. 뭐, 야, 괜찮아. 뭐든 좋은 거잖아. 미슐랭도 이거 그럼.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좋아, 괜찮아. 우리 은비 먼저 레이캬비크를 한번 떠나볼게. 그래 자, 가보자. 출발. 꼭 잡아. 도착한 거야? I will take you. I will take you there. And I will make you. I will. 우와! 위에 오로라 있어. 지금 위에. 우와. 저거. 우와. 위에 오로라 있어. 지금 위에. 저거. 대박이다. 오로라 봐봤던 사람 나 처음 봐. 나 처음 봐. 태어나서. 나도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거야. 우리 눈이 좋았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울지 마. 되게 감격적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멋있지. 좋은데? 그 음방 1등 오로라 보기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음방 1등 해야지. 음방 1등 해야지. 더 플래시라는 곡인데 청량감 있고 중독성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정할 거야. 봐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리고 즐겨야 할 것이 있는데 봐야 할 것을 한번 보면은 할그림 스키리케아. 할그림 스키리케아? 할그림 스키리케아가 있고 여기 있잖아 지금. 우와! 스키시키야. 할그림 스키리케아. 스키리케아. 하이그림 스키리케아. 하이그림 스키리케아. 하이그림 스키리케아. 우와. 하이그림 스키리케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근데 가볼만하다. 여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 그리고 여긴 또 자연이네. 빙하가 있고 인터스텔라랑 왕좌의 게임 촬영지. 여기 거기 가보고 싶다. 진짜. 여기도 괜찮네. 나는. 시리나 페이스 빙하에 꼭 가고 싶어. 왜냐면 인터스텔라도 찍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 이따도 오로라를 볼 건데 또 빙하를 가면 되게 자연을 많이 보는 그런 여행이 되겠다. 그러면 일단 빙하를 꼭 가서 보고 그리고 먹어야 할 것에서 유명한 게 줄 서서 먹는 핫도그 가게가 있고 최고급 생선 요리 전문점. 그리고 띠우. 오, 미슐랭 스타가 선정돼. 미슐랭, 미슐랭 많이 나오네. 너가 하나 보자. 너의 가게야? 왜? 우리 가게는 다른 지점이고. 그래. 나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레이캬비크 피쉬 레스토랑에 가보자. 그리고 이제 즐겨야 할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그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고. 아이슬란드. 자 보면 여기 여행지가 있고 호텔, 액티비티, 맛집 다 나오는구나. 자 여행지 한번 볼까? 아 캄파펠. 와 여기 가면 진짜 좋겠다. 즐길거리에서 보통 이제 자연이 확실히 아이슬란드는 이 자연이 유명한가 보네. 즐겨야 할 것을 우리가 정하면 돼.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가 있나? 스키. 스키. 썰매. 썰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스키 썰매는 없어. 왜? 왜냐면은 오로라 봐야 되잖아. 스노우볼 투어도 같이 하면 안 될까? 2박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 1박 때 이렇게 하고. 온천도 좋을 것 같은데? 온천 완전 좋다. 왜냐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치, 또 추운 나라에서 하는 온천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을까. 근데 빙하 관측도 봐야 되잖아. 하고 싶은데 너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해야 돼.
단호하다. 아, 나는 오로라를 볼게. 그래, 오로라 봐야지. 그럼 이제 은비의 이제 여행 코스는 빙하, 영화 촬영지를 한번 둘러보고 이제 레이캬비크 피쉬 레스토랑에서 먹고 저녁에 오로라를 보는. 맞아. 그러면은 이름을 우리가 정해봐야 돼. 은비의 이 여행 코스 이름 뭐. 추천이 오로라를 보고 와로라. 신곡 이름이 뭐야? 더 플래시니까 아이 플래시 어때? 아이 플래시. 오, 좋은데? 미안. 아, 왜 아이 플래시야? 아이슬란드랑 섞은. 오, 맞아. 우리 브래드 취향은 아니었나 봐. 아, 브래드 미안해. 아재 개그 같은 오로라를 보고 와로라 이런 것 같아. 아, 진짜? 그럼 나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을 바꿔줄래? 아, 이미 늦었어. 아, 미안. 이미 다 끝나는 거구나. 아이 플래시로 할까? 아, 좋아! 그래! 아이 플래시! 아이 플래시 좋아! 일단 시작부터 삐걱대는 게 굉장히 좋은 팀워크였어. 아, 고마워. 이제 우리 팀을 한번 또 소개를 해줄게. 우리 이제 스위스로 떠나야 되거든? 알겠어. 벨트 꽉 메고 베른으로 출발! 이야! 사진부터가 이거 사랑의 불시착 나온 덴가? 아,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스위스 가봤어? 아니요. 어? 가보고 싶어서. 가보자고. 가보고 싶어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자연 경관이 예쁜 곳을 가면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하늘에서 바라보고 싶으니까. 아, 높은 곳. 패러글라이딩? 아, 좋지. 아, 패러글라이딩. 오, 패러글라이딩이 딱 있네. 인터라켄. 채연이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면 되겠네. 좋다. 그리고 은비는 나중에 가게 되면 알프스에서 스키 한번 타면 될 것 같다. 나 패러글라이딩을 스위스에서 해봤는데 스키를 안 타봤거든? 근데 스키 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산악열차는 내가 타봤었는데. 어때? 진짜? 올라가는데 그 경관이 바뀌어. 처음에는 이런 푸릇푸릇한 곳이었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눈이 내려서 하얀. 우와, 대박이다. 그런 경관. 이것도 괜찮은데? 여름, 겨울 다 느껴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채연이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먹는 건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하죠. 건강한 거 좋아해, 채연이. 건강한 거. 네.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곤드레 밥. 곤드레 밥. 콩나물 밥. 맛있겠다. 제철은 콩나물 밥. 건강에 그 관심이 많네. 어때, 곤드레랑 콩나물 괜찮아? 곤드레랑 콩나물. 아스파라거스 먹니? 먹어. 아, 진짜? 잘 먹네. 잘 먹네. 이러면 이참에 곤드레를 바꿔. 곤드레라고 하면 좀 기억하기 쉬워? 응. 그러면 곤드레라고 불러. 알겠어, 곤드레. 곤드레라고 불러. 오. 잘 어울리는데? 좋았어. 곤드레 좋았어. 네. 오. 잘 어울리는데? 좋았어. 곤드레 좋았어. 혹시 우리보다 더 삐그덕대는 것 같아. 자, 먹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게 있나, 거기에? 건강한 걸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현지식을 좀 잘 먹는 스타일이야? 그런 편은 아닌데 이 스위스의 치즈 퐁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위스는 또 퐁듀 유명하잖아. 나는 그냥 그 닭갈비집에서 치즈 퐁듀 막 그런 거밖에 안 먹었거든. 건드레집에서 치즈 퐁듀가 너무 고급지다. 모르나? 한참 유행했어, 근데 치즈 퐁듀. 그게 아마 라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치즈 등갈비. 아무튼 한참 그 치즈를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해서 줄 때가 있었어. 여기 그거 있다고 했는데? 감자전 같은 레로 시작하는 레스티네, 레스티. 레스티. 내가 구황작물도 좋아하거든. 우리 또 브래드가 또 고구마에 또 일가견이 있거든. 아, 나 요즘 소울푸드야, 고구마. 아, 진짜? 꿀밤 고구마. 꿀밤? 꿀밤. 꿀밤? 왜 우리 브래드 왜? 표정 뭐야? 진짜 꿀밤 때리고 싶어. 꽃게 먹으면 방구가 퐁이야 뭐야? 내가 너무 좋아한다며. 꿀밤. 술은? 와인. 그럼 와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레치베르크로 한번 오케이 있는 걸로 가볼까? 좋아. 그리고 꼭 봐야 할 거
어딜 가든 그 도시에 랜드마크가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치트글로게가 이제 여기 랜드마크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이게 치트글로게야? 응, 여기. 아, 이게 막, 어. 오. 이 설치된 인형들이 대박. 시간마다 움직이면서 이제 표를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오래된 거에서 오는 그런 게 있잖아. 여기가 800년이 만들어진지. 진짜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 역사가 깊은 곳이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린델발트. 여기 할 거 진짜 많다고. 아, 그래? 네. 베른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괜찮아? 어떻게 가지? 운전 좋아해?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래 가면은 이제 운전하는 게 나으니까. 제일 예쁘니까 걷는 것도 좋지. 그치, 2시간 거리인데. 2시간은 운전해야지. 아,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체험 우리도 이제 이름을 아니면 뭔가 그 다음에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 하고 싶은 노래 제목이 있어? 아, 약간 스포 겸? 어, 스포 겸 그런 거. 그러면 나는 렛츠 베른으로 할래. 렛츠 베른. 렛츠 베른. 좋다, 좋다. 오, 렛츠 베른. 오, 렛츠 베른. 어, 렛츠 베른. 오늘 우리 몸 날리는 여행사의 상담이 어땠어? 여행사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무슨 검사였지? MTTI. MTTI 검사가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하면서 나의 여행 유형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나는 진짜 완전 딱 맞는 여행지를 찾은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 너네가 이제 영상으로 후기를 남겨주면 팬분들한테 이제 여행 지원금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해볼래? 완전 좋아. 그리고 각 팀별 조회수에 따라서 우리의 승진과 보너스가 또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게. 챌린지에 소품이 있으면 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품을 걸고 간단한 미니게임을 할 거야, 팀별로. 한번 소품 볼까요? 뭐 해보고 싶은 소품이 있어? 어, 난 이 왕토끼기. 왕토끼기? 어, 진짜 크다. 어이구야. 오. 아, 아니야, 미안. 아니야. 미안. 난 사람 때리는 걸 안 해. 벌써 뭔지 하는 거야, 지금? 미안, 미안. 어, 이런 게 있고. 미니게임을 해서 이기면. 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챙기는 사람이 있었어? 이거 잘 어울린다. 너 잘 어울린다, 이거. 그러니까. 나? 응. 아니, 우리 미카엘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레드 잘 어울려. 이거 매력 있다. 아니야, 이거 괜찮아, 뭐. 다음 미니게임을 해볼 건데. 혹시 바보게임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자, 손으로는 이제 숫자 하나, 다른 걸 얘기해야 돼. 자, 3. 3.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5를 얘기하면서 다른 숫자를 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손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은비가 나는 뭐라고? 4. 아, 아니지, 2. 2를 말해야 돼. 어? 2를 말해야 돼. 내가? 2. 그렇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4. 그렇지. 1. 이렇게.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한번 알려주라. 다시 한번 알려주라. 자, 바보 게임인데. 봐봐, 우리 바보게임 입으로 말하는 숫자와 손으로 하는 숫자가 일단 달라야 돼. 3! 3 했으면 나는 무슨 숫자를 말해야 할까? 난 1을 말해야 돼. 1을 말하면서 다른 숫자를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1! 그러면 은비는? 1! 그러면 은비는? 4를 말하면서? 4를 말해야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미쳤나? 진짜 바보한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이게 헷갈리는 게임이야, 원래. 미안해. 아니야. 아, 이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면 돼. 근데 이게 방금 우리 같은 속도로 3, 5 하잖아. 그럼 진짜 바보가 될 수 있는 게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스피드를 올려줘. 야, 알겠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손에 있는 걸 내가 그냥 말하는 거야.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다른 숫자를 동시에. 아, 오케이. 어. 자, 연습 게임을 좀 빨리 해볼까? 어. 자, 나부터 할게. 어, 연습 게임. 3, 1. 4. 졌어. 이걸 얘기해. 근데 이거 나가도 나가고 나서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이제 관여하지 않을게. 오케이. 자,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3! 오! 2!
유. 왜 맞잖아. 어? 자, 바보 게임인데. 그럼 너는 1을 읽어야지. 1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5까지밖에 안 돼. 너의 손가락에 있는 거 내가 읽으라는 거잖아. 그치. 손가락 한 개만 아무거나 펴봐봐. 근데 그걸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치. 자. 3! 그렇지! 어? 아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5! 아니, 이거지. 1! 요거 얘기해. 아! 5! 아니, 1 읽어야지. 아니, 1 읽어야지. 너, 뭐 술 한잔 하고 왔니? 내 손을 읽으라고. 자, 바보 게임인데 이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면 돼. 아, 나 그냥 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어떡해. 자, 우리 이제 은비 게임 시작해볼까? 연습 게임. 은비 자. 게임이니까 은비부터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2 4 2 5 5 은비 게임에서 은비가 제일 먼저 탈락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아직 너네 팀이 한 명 남았기 때문에 그치. 끝난 게 아니야. 야, 은비야, 내가 잘 해볼게. 자, 은비 게임 시작! 3! 5! 2! 5! 2! 5! 1! 5! 2! 1! 3! 1! 3! 3! 3! 3! 아! 아, 우리가 아, 뭐야? 어, 뭐야? 4! 아, 우리가 또 아, 뭐야? 어, 뭐야? 끝났어? 이게 2를 외쳤어야 되는데 우리 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둘이 나와있냐? 나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해볼래? 그래도 대신 우리 둘이 1대1을 해볼까? 그래, 아, 그럴래? 해보자, 해보자. 그래? 그래, 아, 그럴래? 해보자, 해보자. 그래? 그래. 먼저 해. 5! 1! 1! 3! 잘한다. 방송 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어. 와, 왜 끝까지 이해를 못했지? 본드의 팀이 이겼으니까 아하. 우리 채연이가 이 소품을 그래. 하나씩 다 골라줘. 아하. 약간 견제를 좀 해야겠지? 아, 근데 내가 은근 웃긴 걸 한 번도 안 했었어. 아, 진짜? 까까까. 혹시 징그럽거나 그러진 않지?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우리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1번이니까. 우리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미안. 침치여서 미안해. 이거 어떻게? 나는 이제 저 모니터 안 볼 거야. 자, 우리 채연이 한번 찍어볼까? 네. 네. 가보자. 가보자, 그럼. 우리 끝나고 게임 한 판 더 하고 가야 돼. 3. 5. 3. 1. 그렇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해한 거야? 5, 6, 7, 8.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못말리는 여행사와 함께하는 못말리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여행 지원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은 못말리는 여행사 SNS와 트립닷컴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세요.